쓰고 떠나는 완전 절친 여행 영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 뽐쌤이고요. 자, 이번엔 우리가 입국과 출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입국과 출국에서 중요한 수화물도 한번 찾아보고요. 휴대폰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오늘도 저와 함께 열심히 표현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제가 오늘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우리 요 가방. 그렇죠. 저 여행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이 여행용 가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 여행용 가방의 시작점이 바로 12세기, 바로 십자군 전쟁 때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었던 그 군인들에게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와우, 그쵸.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가 거의 시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단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바퀴가 달린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이 가방이 점차 이제 정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게 되는 가방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솔직히 예전에는 우리가 한 군데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19세기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 산업화, 이 가방의 산업화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루이비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막 루이비통의 그 여행용 가방을 보면서 와, 짱 멋있다 막 이랬었는데 근데 겁나 비싸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루이비통이 바로 이 여행용 가방을 이제 산업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주면서 조금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점점 사람들이 비행기라는 것과 함께 여행이라는 걸 즐기게 되면서 정말 지금의 모습을 갖춘 여행용 가방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바퀴 달린 가방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용 가방 다들 갖고 계실 텐데요. 한 번쯤은 나의 여행용 가방을 보시면서 와, 네가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점차 갈수록 정말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행용 가방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정말 10년 뒤, 20년 뒤에는 요만한 여행용 가방도 생겨가지고는 정말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는 그 가방을 끌고 다녀야 된다라는 슬픔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본기자 저와 함께 표현으로 슝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